또 경쾌한 두 분이지만 또 이제 한국에서 와서 시집살이 또 얘기 안 꺼낼 수가 없고 시집살이 하면 또 고부 갈등 얘기 안 꺼낼 수가 없고 고부 갈등 하면 또 그 대표적인 게 명절이 있어요. 그렇죠. 명절은 네.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아, 명절에 대한 또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미재 씨는 아무리 적응을 잘하고 네. 남편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네. 이 명절 때 그렇죠. 이때는 어땠어요? 명절 역시 한국은 그 정도 그죠? 그렇죠. 네, 그런데 네. 일본은 신전잖아요. 그렇죠. 1월 1일. 예. 근데 신전은 뭐 그냥 지났다가 네. 그전 때 가게 네. 되니까 그 차이를 조금 처음에는 좀 뭔가 낯설었더라고요. 아, 그 그냥 날짜의 개념 자체도 예, 날짜 개념. 1월 1일 안 하고 그렇죠. 6월 달에 안 하고. 예. 그 또 매년 틀리니까 네, 그거에 조금 처음에는 조금 그럼 뭐 네. 가서 음식도 다 하시고 예 역시 막내 며느리니까 해야 되죠. 막내 며느리죠. 막내 며느리요. 진영 씨 막내 며느리요. 막내 며느리. 이로 형님들이 몇 분 계세요? 형님은 세 분 계시죠. 네. 형님이 세 분. 넷째 며느리이신 거예요. 네 넷째요. 그러니까 나눠서도 해도 그래도 그 막내에 대한 그 압박이 있잖아요. 아. 뭐 해야 되는 일이. 그래도 역시 시어머니도 일본말 하시거든요. 아, 예. 왜 하시는 거예요? 옛날에 배우셨나 봐요. 아, 대단하시네요. 그래서 뭐 도와주시고 예. 그리고 현님들도 아주 이해해 주시니까. 제가 볼 때는 미지 씨는 예. 그냥 순탄했던 것 같아요. 약간. 예. 저는 또 다른 언니들에 비하면 조금 아주 예. 순탄하게 갔죠. 예. 그렇죠. 복이죠. 진짜 그렇죠. 복이죠. 네, 그 일본에서도 네. 이런 우리나라 명절처럼 음식도 다 하시고 네. 뭐 그런 걸 다 지내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같이. 아, 똑같이. 네.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네, 좀 집에서 만드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하죠. 간소되고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걸 지키기 네.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를 뭐 그렇죠. 나쁘다, 좋다 하지만 네. 그렇죠. 고생하는 분들은 네. 정해져 있잖아요. 어느 정도. 그렇죠. 네. 남자들보다 또 여성분들이 맞아요. 좀 네. 고생하시고 네. 하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?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아 씨는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네. 벌써 기대가 되죠? 그렇죠? 네. 기대가 됩니다. 이제 누구를 욕할까? 남편을 지나서 이제 시어머니 어떻게 모두가미 인형 마냥 그렇죠? 네. 모두 갈 것 같아요. 계속 네, 그렇죠. 정아 씨는 어땠습니까? 우선 먼저 네. 시어머니가 그 전날부터 전날부터 야 언제 와? 아, 그쵸, 뭐 이런 식으로 아, 언제 오니? 언제 오니? 네. 맞아요. 아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네. 좀 빨리 내려오면 안 될까? 서울에 있을 때는 네. 근데 그때는 있잖아요. 진짜 보기 싫어. 아, 시어머니가? 아 그러니까 얘기할 때면 그런 얘기할 때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가면 일찍 가면 뭐 하겠어요? 다 해야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집도 좁은 데다가 우리까지 가서 있잖아 있으면 이틀씩 있으면 조금 부담되거든요. 좋군요. 그리고 어머님 따라서 시장 가야지 뭐 따듬는 거 다 해야지 뭐 이거 저거 해야지 이러니까 있잖아요. 그때는 아 제발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에요. 저희는 이렇게 방송 정아 씨의 이런 멘트가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저희는 약간 정아 씨 약간 신변을 보호해줄 의무도 살짝 있어서 좀 포장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지금 결정적으로 남편 별로다, 시어머니 별로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살짝 포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때만 아니 근데, 그때만 보러 가는 거잖아요. 명절 때. 아 근데 명절 때 부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. 안 부르는 것보다 부르는 게 낫다고. 아, 왜 그러냐면 혼자 있는 데다가 외국에 좋아서 혼자서 만약 거기 있었다면 더 쓸쓸할 거잖아요. 쓸쓸하고 외롭죠. 네. 근데 문제는 가면 또 모든 일을 다 해야잖아요. 그치. 먼저 갔으니까. 그리고 또 아주 자상하게 부르시는데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이것저것 네 배워줄게. 알려준다고? 10년 동안을 그걸 배우는 거예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이게 진짜 신살이죠. 네.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님이 아 야 그 전날부터 부르면 그러면 가야잖아요. 부르니까 그쵸. 집에 있으니까 가야잖아요. 가면 쭉 다 배운다고 다 시키잖아요. 야 이거 따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전 붙일 때는 이렇게 하고 네.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고 보니까 그래도 그치. 명절에 아, 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다 부르는 게 낫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안 부르면 어쨌든 마음은 불편해요. 부르면 약간 몸이 그렇죠. 좀 불편하고 맞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또 그때 그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그런 명절에 그래 가르쳐줬던 걸로 지금까지도 음식도 맞아. 하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게 좋죠. 그거는, 가족을 지키고 계신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획득 좋은 걸 획득하고 그렇죠.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러면 정화 씨는 나중에 며느리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는 근데 만약 며느리 있다면 외국 사람으로 내리시
좀 아, 그거 할 것 같아요. 아, 별로 별로 그냥 추천 안 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아. 진짜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 있는데 문화가 들리니까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이게 뭐 한 해 두 해 지나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오랫동안 이걸 겪어야 내 몸을 진짜 몸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건데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나 우리 어머님 이해가 가. 왜 그러냐면 야 나도 만약 요 며느리 그거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. 말도 있잖아요. 어떤데 솔직한 얘기를 알아들어도 뭐 알아듣는 척하고. 그 장점이 있었네요. 그 장점은 있어. 이런 식 있잖아요. 근데 미제 씨는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야. 여기는 며느리랑 가서 며칠 좀 뽑아라 그러면 먹는 척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먹는 척 하고 그게 조금 뭐 세 번 정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. 며느리 치면 뽑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.